가부 지금 몽골인데요. 5일간 6일인가요? 6일이요. 몽골 여행을 할 건데 미술은 많이는 없지만 저희가 몽골에서 그 미술 관련 장소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미술이 전부는 아니니까 몽골에서도 꼭 여행을 편집해서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몽골의 한국식당 컬렉터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여기 이름이 뭐죠? 한국관. 한국가든입니다. 아, 가든. 몽골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가든 너 나이트 아, 선생님 지금 유튜브 그런 말 있습니다. 몽골에 오시는 분들은 꼭 한국가든에 오셔서 한국 음식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울란바토르 몽골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초가을? 늦가을이라고 몽골에 있던 친구가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완전 거의 겨울 날씨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어디 왔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갔을 때 몽골관을 갔었는데 몽골관은 자르디니 안에 파빌리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이 갔던 컬렉터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린 시절을 몽골에서 보내고 몽골에서 학교도 나와서 일부러 우리가 이제 몽골관 찾아가 보자 이래서 몽골관에 갔더니 한 명의 작가가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오늘 몽골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몽골관 작가가 아는 이렇게 물어서 아는 분이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우리가 방문할 수 있게 오늘 연락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작가 스튜디오 건물에 왔습니다. 찍을 수 있으면 담아볼까 합니다.
이런 게 베니스 비엔날레에 다 설치되어 있었어. 와. 엄마는 좀 더 그 여성. 어 맞아요. 태아의 모습도 있고 막. 네, 이런 그 소프트 스컬처를 좀 많이 하고. 아버지는 날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근데 비엔날레에는 어두워가지고 장소가 약간 스산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되게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것 같아요. Taiwan. 이런 그 뿔에 걸리거나 염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죽어가고 개체수가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그 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작품에 담기도 한다고 하네요. And like the birds like sitting on like hands, you know, like veins. It's like hearing the pulse. It's kind of symbolized in the traditional Buddhist imagery. It's this imagery means like hearing the vein, the pulse. So that's such of motifs are always. 여기 이제 새는 여기 손목에 그 맥박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 그 새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맥박을 다시 좀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림에 다 이렇게. 그 자연에서 오는 생과사 이런 게 담겨있다. 아, 2019년에는 본인이 쇼를 했어. 와 진짜? 어 우리도 그때도 갔었는데. 근데 이게 양이야 염소야? 산양. 산양. 진짜 비슷해. 와. So hard to tell, but we're together, that's our game. Round and round and round we go. The dance ain't over, I'm sure we're still the same. Love the ways you make us whole. Would you say if things ain't right? Look the way you look. We were classmates in art school. And I was like, it all derived from the paintings. Beans tell that things are well. What facts belong, it's hard to say. Your pattern is so hard to tell. 하기도 하고 아빠는 30년 동안 말을 많이 그리셨는데 거의 그 말 그림으로의 그 몽골에서 약간 선구주자 사람이고 본인을 이 말이라는 소재 안에 너무 이렇게 박스 그 프레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하지만 이런 컬러 팔레트들이 다 그 불교에서 오는 그 의미가 있는 컬러들 그리고 조각도 이제 하는데 조각이 진짜 멋있어요. 네, 자전거 외발 자전거 조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뭐지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에 왔을 때 그 중심을 잃기가 쉬운데 어쨌든 그 삶이 계속 그렇게 굴러간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아 이것도 다 안에 말이 다 보인다. It's like the, you know the unicycle. Yeah, unicycle. You can't just go forward. You know, like to balance, you have to go forward and then back. Wow, 여기 말 앞모습도 있어. 말 정면도 있어. 내가 줄게. 여기 말 정면도 있고. 근데 나는 이런 작업 너무 좋아. 와. 이것도 브론즈 같아. 이것도. 네, 이거. 조각도 진짜 멋있다. 패브릭인지 브론즈? 내 패브릭인데? 패브릭이야? 그건 엄마 작업. 박수.
박수근 같은 느낌? 확실히 다 다르다 진짜 하품이 그지? 박수근 아버지랑 그치.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약간 근대적인 어떤 묵직함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약간 정말 뭔가 연약하면서도 강한 걸 동시에 갖고 있어 엄마는 어머님 작업도 진짜 멋있고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골판지 같이 흙이랑 되게 재밌다. 아들 선생님 작품도 되게 멋있다. My mom studied in Belarusia. So they are mainly working in Mongolia. Their exhibition. 뭐 내 표현인가? 되게 재밌다. 이쪽도 같이 다 이가 입고 이게 다 이야. 그치? 네. 코끼리. 강아지, 개 아니야, 개? 물어보자. 이거. 코끼리, 맞아. 그니까 세 명의 작업실, 가족의 다. 재밌다.